이게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먹방이 뭐냐? 포켓몬 빵입니다.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랜덤 발송이 보이시죠? 7개의 랜덤 발송을 한 포켓몬 빵은 어떤 게 들어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포켓몬 빵은 역시나 롤이죠, 롤. 롤을 사려고 했는데 안 팔아요, 롤은. 다 품절이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란 편의점을 다 가봤습니다. 다섯 군데 가봤거든요. CU, GS, 이마트. CU 두 곳, GS 두 곳, 이마트 한 곳 갔는데 제가 알바분한테 혹시 포켓몬 빵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 알바분이 표정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안 팔아요, 저희. 그 표정은 마치 저 때는 되게 그런 일본 애니를 보는 친구들이 환영받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 학창 시절 때는 놀림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뭐 들어? 뭐 봐? 했는데 애니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 오케이, 고멘나싸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른 생물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일본 이야기, 자기들끼리 일본어로 대화하거든. 우리는 와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느꼈던 시선을 내가 오랜만에 느꼈어요. 슬펐고 비애발언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과연 포켓몬 빵 7개 랜덤의 안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초코롤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오, 꽤 괜찮아요, 7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고스 초코 케이크. 고스 초코 케이크. 두 번째, 프린이 하나. 비그다빵. 아, 세 개는 피카피카 피카츄. 7개 랜덤을 시켰는데 롤케이크 없고 피카츄가 3개, 고우스가 2개, 디그다가 하나에 포린이 하나입니다. 포켓몬 빵 오면은 뭘 해야 되냐? 학창시절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중학교 특 바로 앞에 그 학교에서 쓰는 문제집 파는 서점이 있어요. 매점이 아니고 문구도 아니고 뭐 애매한 포지션인 책도 파는데 과자도 파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삼립 빵이 나왔었죠. 자,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스티커죠. 다 까봐야겠죠.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 투도가스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 피카 피카. 이제 옛날에 그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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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이제 학교 양아치가 있었어요. 일진이 있었어요, 일진. 야,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하면은 이제 똑같다 해줬어야 됐어요. 저는 일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지금 포켓몬은 무엇일까요? 빰빰빰빰빰. 오! 쉬룩챙이! 버터풀. 어? 설마? 깨비 드릴조. 도가스. 도가스는 여러분들 집에 가끔 출연하시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모래두지. 근데 겹치는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네. 와, 얘 되게 귀여웠어. 얘야, 그거잖아. 간호사 아니야, 간호사? 마지막은 또 픽시. 그렇죠. 이제 의료 붕괴 오지 말라고. 환자 6명에 간호사 한 명은 너무 좀 일반 병동이니까 중환자, 또가스가 좀 중환자잖아. 중환자니까 딱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로 뭐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우스죠. 일반 초코 케이크입니다. 맛있겠죠? 달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단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이 아파요. 뭐 단 걸 먹으면 난 못 버티겠어. 난 목이 아파서. 나는 프린빵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뭐? 디그다 빵? 나 랜덤 온다길래 피카츄, 고스, 롤, 파이리 빵 네 개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디그다 프린? 보자마자 솔직히 약간 좀 멈칫했어요. 이 친구들 진심일까? 먹방은 원래 다 먹는 거잖아요. 한입충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아, 나 몰랐는데 치즈향이 되게 많이 나네. 치즈가
4.77% 들어있대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카페에서 먹는 치즈케이크 먹어도 치즈향 잘못 느끼거든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치즈향이 느껴지네요. 모으는 친구도 있었어요. 포켓몬 도감이라고. 오박사지? 현실 오박사 있었는데 책상에 붙여. 근데 자리 바꿀 때 책상은 갑자기 들고 가. 근데 그건 초등학교 때까지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책상에 붙였다고 해서 가져가는 친구 없었어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체벌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체벌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사실 폭력이거든요. 폭력.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바로 그냥 신경 테스트를 해줍니다. 신경 테스트. 좌우 감각이 같은지 한번 확인시켜줘요. 팍팍. 같냐? 감각 같아? 똑같아? 아, 같네요. 정신 차려줘? 신경외과 교수님이에요, 사실상. 때려. 정신 차려줘. 아, 멘탈 얼렷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책에 모으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중남고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끈기 있게 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중남고가 좀 세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좀 마초적인 느낌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포켓몬 모으고 있으면 좋진 않아요. 디그다빵은 층이 3개네? 딸기, 치즈, 플레인? 아, 양이 많네. 배부르다. 딸기가, 와, 딸기 좀 제대로인데? 맛있다. 가운데 건 치즈? 아닌가? 슈크림 그런가? 나 이거 처음 먹어보면 맛있나요? 딸기 잼이 있는 게 제일 맛있네요. 내일 아침에 푸린이랑 디그다 커피 한잔 먹으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와서 고스 고스 피카 피카 피카를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